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은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서 주거 지역으로서의 최고의 입지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네, 들어볼까요? 다른 게 아니라 동부 이천동 그 한가람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나 하면 매수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촌동에 한가람 아파트 지금 매수 고민 중이신 거예요? 네, 투자 목적이실까요? 전세 끼고 사면 매수하면 얼마나 들어가나 하고 그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시군요. 지금 거주는 혹시 어디 하시는데요? 인천에 살고 있고요. 인천 네. 남동구, 일단 그러시군요. 월동, 현대 이스테이트요. 네, 인천에 지금 거주하시면서 투자 예, 그 목적으로는 관망도 지금 부탁드릴게요. 네, 이촌 한가람을 보고 계십니다. 예. 이촌 한가람 지금 4호선 이촌역에서 초역세권의 아파트고 여러 가지 개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아파트지요. 투자 목적으로는 어떨까? 또 갈아타기 목적으로는 어떨까? 여러 가지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여기 뭐 용산 보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맨날 보고 있습니다. 경기 방송에서. 아, 근데 아직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 올랐더라고요. 그 한가람 아파트. 예. 뭐 지금 아까 여기 구월동에 뭐 아파트 들고 계신 것도 좀 올랐잖아요. 그죠? 조금 올랐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제 가격 상승 차가 좀 틀리죠. 그죠? 예. 예. 자, 여기 한가람 아파트 여기에 있고, 여기가 지금 더블 역세권이죠? 4호선. 이제 경의선, 그죠? 예, 그 다음에 뒤쪽에 이제 민족공원이고, 예, 민족공원 자리고,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한강변이잖아요, 그죠? 예. 자, 저는요, 이거 지금 매수를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매수하실 거면. 아, 지금 현금은 28억 있는데요. 예. 가능한가? 그것도 문의 현금 8억 정도면은 지금 작은 거는 좀 빠듯하게 매수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동부이촌동이죠? 그죠? 예, 동부이촌동이고. 자, 최근에 지금 이제 여기 한남뉴타운이 지금 거의 사업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서 여기 한남 3구역부터 이제 먼저 이주가 들어가거든요. 그죠? 여기 한남뉴타운 아시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은요, 입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동산 입지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용산에서 주거 지역으로서의 최고의 입지는 물론 한남뉴타운도 좋은 지역이지만 주거 지역으로서 최고의 입지는 동부이촌동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지형이 지금 구릉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구릉 지역인 반면에 여기는 평지죠. 평지고, 자, 뒤쪽에 민족공원을 끼고 있고 앞쪽에 한강변 라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용산에서 사실은 주거 지역으로서의 최고의 입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동부이촌동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입지 자체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우리 시청장이 아시겠지만은 여기 최근에 그 리모델링 얘기 나오고 있죠. 예, 아시죠? 예, 예전에는 여기 지금 코롱이랑 인근에 있는 코롱, 강촌, 한가람에서 전체적으로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을 했다가, 그죠? 통합 리모델링 추진했다가 이거 무산되고 지금은 단독으로 지금 이제 여기 한가람 아파트가 지금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럼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지금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규제가 많죠? 규제가 많잖아요. 그럼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그죠? 뭐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도 있고, 이런 그 규제가 상당히 많거든요. 조합원 지의향도 금지도 안 되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는 틀리게 이런 규제가 없어요. 뭐 재초화 이런 것도 없고요. 그죠? 자, 그럼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니까 앞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 예, 기대감이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가격은 상승을 하겠죠. 그죠? 예,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예, 최근에 여기 주변 지역들도 지금 그 조합 설립이 됐잖아요. 리모델링. 아세요? 많이 봤어요. 예. 자, 거기에다가, 시청자님, 자, 거기에다가,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이제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으면 더 가격이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민족공원 이번에도 발표됐죠. 용산 정비창 부지가 용산 전자상가까지 좀 확대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유엔사 부지, 그다음에 캠프킹 개발, 그다음에 서울역부터 용산역 이어지는 지중화계, 그다음에 용산의 지하도시 개발 이런 개발 호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내년부터. 자, 그러면은 또 이런 호재들이 또 계속적으로 나오면 또 가격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매수 타이밍을 지금 잡으시는 것 같은데 매수 타이밍은 지금 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뭐 구월동에 집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 구월동에 남동구요. 예, 구월동에 이게 아파트 갖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자, 그런데 이거 아파트 갖고 예, 그럼 지금 1주택이 있으신 거네요. 그죠? 예, 예. 근데 여기다 지금 한가랑을 매입하신 거잖아요. 예. 그럼 2주택이 되잖아요. 매도해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에이. 제가 봤을 때 과감하게 구월동고 현대 실세트 매도하고요. 권역 예. 한가람으로 갈아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네. 2주택으로 매입을 하면 취득세가 중과가 돼요. 에이. 취득세 중과하면 여기가 금액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은 그러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일시적 1세대 2주택 이용하시더라도 얘는 일단 예. 비과세 받고 매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하면 취득세 중과도 안 받고 또 이 나중에 얘 거주하면 또 비과세 혜택 받을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예, 그러니까 둘 중에서는 저는요,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가져가시는 거는 절대 안 돼요. 예. 예, 이거 매도하시고 갈아타세요.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